국구의회는 17일 제2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 행정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지연 구창규 두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습니다. 구정질문 주요 내용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욱 기자입니다. 먼저 김지연 의원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사, 고발, 행정처분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집행부는 기초단체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단체 차원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그 시스템의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대구시가 협의를 해서 이 시스템이 우리 대구에도 좀 도입이 돼서 이런 비리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복지시설 내 인사불이익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청이 나서 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관련법 근거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것은 법인의 자율성과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구창규 의원은 동화천을 비롯한 지역 하천에서 진행 중인 재해 예방 사업을 예정된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79억 7,500만 원이 필요한데 공사 2년 차인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4억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사 계획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울러 공사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내에서의 필요 사업비를 전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시공사의 시행 능력을 넘는 금액이므로 사업 기간을 해당 연도에 모두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바 1, 2년 정도의 사업 기간은 연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구창규 의원은 공사가 늦어질 경우 자칫 여름철 홍수로 인해 공사장 유실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10개 주요 공정으로 나누어 한꺼번에 진행되는 사업을 각 구간별로 완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